개그의 진심인 의사 운박 주은 교수의 슬기로운 병원 생활 슈프로 TV. 오늘 볼 만화는 제목만 봐도 뭘 패러디한 건지 딱 알겠습니다. 도망간 전공의를 쫓다. 추전. 네. 그러니까 이게 실제로 드라마가 나올 때도 저런 식으로 제목이 돼 있었어요. 추노 하면 사람들이 모르니까 도망간 노비를 쫓다 이렇게 부제까지 해서 한 통으로 제목이 됐던 게 기억이 납니다. 추노가 언제적 드라마인지 좀 전에 찾아봤는데 네. 2010년 드라마입니다. 그러면 벌써 13년이 넘었습니다. 아 13년 전인데 근데 혁이는 얼굴이 거의 똑같네요. 그러게요. 아, 혁이가 제 후배 친구예요. 후배가 누구냐면 경민이, 홍경민. 전화번호 있습니까? 아 그럼 경민이한테 달라 그러면 되니까 안 줄걸? 그러니까 저 장혁이 이제 직업이 추노꾼이라는 거죠. 추노꾼. 그렇죠, 그렇죠. 네. 아무튼 이제 의국인가 본데 네. 아, 추노 본다고 완전히 넋이 나갔군 하니까 해 하다가 어? 네. 산부인과 1년차 두 명 갑자기 사라지는 바람에 난리 났대더라. 뭐? 노비들이 탈출했다고? 산부인과 과장실입니다. 네. 어떻게 아무도 눈치를 못 챘단 말인가. 제 불찰입니다. 이러고 있을 게 아니라 빨리 찾아봐야지. 핸드폰은 꺼져 있고 집에서도 행방은 모른답니다. 하하 안 되겠군. 그럼 할 수 없이 이대길 선생의 도움을 받는 수밖에. 이대길이라면... 추노 아니 추전꾼 이대길. 도망간 전공의들을 쫓는 사람이다. 이 만화의 주인공이군요. 네. 장혁의 극중 이름이 이대길이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네네. 아 네. 아, 지금 명단을 받았습니다. 도망간 전공이 두 명, 아, 송태하와 이업복. 아, 요거는 추노에 나오는 캐릭터 이름하고 비슷한 건가요? 네네. 아무튼 송태하와 이업복이라는 전공이를 지금 쫓아야 됩니다. 자 네. 얼마 후 문 열어. 송태하랑 예과 때부터 친했다는 거 다 알고 있어. 그러니까 송태하 친구 집에 온 거네요. 아 그렇군요. 네네네. 네. 그래서 이제 문을 열고 들어갔더니 술 먹고 이제 뻗어 네, 있는 거예요. 엄청 범하셨군. 술 처먹고 자빠져 자고 있을 확률이 72%지. 네. 지금 저 한 명이 송태하고 한 명은 친구의 모양이군요. 양쪽에 있는 두 사람. 네 그런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현장을 보니 미비 차트를 들고 나온 걸 보니 완전히 도망갈 생각은 아니었나 보군. 이거 참 설명이 필요하겠네요. 네. 자 미비 차트는 이제 환자가 입원했다 퇴원하면 거기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기록을 해야 됩니다. 뭐가 하나가 빠져 있으면 그 입원비를 심평원에서 받을 때 이게 빠져 있으면 그걸 안 준단 말이죠. 수가를 받는 면에서도 그렇고 의학적으로도 어떤 결과로 퇴원을 했다. 퇴원을 하면 외래에는 와서 뭘 확인해야 된다. 이 과정을 다 써놔야 되는 거죠. 근데 그거를 일일이 다 쓰는 게 너무 시간이 오래 걸리고 네. 바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게 1년 차의 일입니다. 착한 애들인 거예요. 너무 육체적으로 힘들어서 내가 잠깐 도망은 치지만 일종의 저 재택근무 같은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렇죠. 나가서도 그러니까, 일을 하겠다는 자 그날 점심 무렵 우리 추노꾼 아니 추전꾼 이대길 님께서 아 맞습니다. 찾아왔습니다. 네, 두 명 다 찾아왔습니다. 네. 네. 인수인계 했으니 난 이제 그만 가보겠네 라고 하면서 이제 갑니다. 그러니까 지금 인계 받는 사람은 과장이 아니고 과장 밑에 있는 교수, 교수, 네, 젊은 교수. 네. 그러면서 이제 추전꾼 이대길이 돌아서면서 한마디 합니다. 아, 자네 잡으러 갔던 게 엊그제 같은데 세월 참 빠르지? 얼굴 빨개집니다. 자, 그랬더니 과장님이 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내 누구보다 자네들의 심정을 잘 알고 있네. 마음고생이 심했을 테니 오늘은 푹 쉬고, 응? 내일부터 새 마음으로. 이야, 과장님 훌륭하시네. 그랬더니 네. 좀 전에 이제 이대길한테 잡혀온 경험이 있는 젊은 교수가 속으로 생각을 합니다. 아, 과장님도 도망 전공이 출신이셨지? 참. 다 한 번씩 갔다는 뜻입니다. 아, 그렇죠. 그래서 이제 엄밀히 말하면 이건 도망이라기보다는 약간의 무단 결근. 하루 이틀 정도 무단 결근인 거죠. 옛날 의학 드라마에는 꼭 나왔죠. 도망가서 뭐 짜장면 먹고. 짜장면 먹고. 제일 하고 싶은 게 뭐야? 짜장면 안 뿌른 거. 그렇죠. 먹고 자기. 이제 미비 차트가 환자가 퇴원하면 일주일 내에 하는 게 원칙이니까 오늘이 일주일째 되는 날입니다. 근데 아직 못 썼어요. 그러면 11시 59분에 의무 기록실에 가서 반납 바코드를 찍어요. 찍으면
전산상으로는 이 차트는 반납이 된 거야. 그래서 이제 거기서 쓰는 거죠. 한 시간 정도 채우고 그걸 다 집어넣고 퇴근하고. 저 미비 차트 문제가 굉장히 심각해서 그 마치 고등학교 복도에 기말고사 성적 붙이듯이 미비 차트 많은 사람 이름 써가지고 막 붙여놓고 예. 막 그러지 않았습니까? 네. 네. 그거에 반대도 있습니다. 1년차 1년 동안 미비 차트가 0인 사람이 있어요. 상주죠. 여기 있습니다. 어, 진짜입니까? 아, 네. 제가 1년 동안 단 한 번에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미비 했으니까. 차트도 안 떴다고요? 네네. 12시 되기 전에 찍고 거기서 해서 해결하고 했기 때문에. 아, 진짜 없었다기보다는 약간 잔머리의 결과. 근데 결과적으로 없었죠. 없어서 상도 받았습니다. 참 많은 상을 받았군요, 주프로는. 주프로는 국방부 장관 상도 받은 적이 있지 않습니까? 의사가 저 국방부 장관상 받는 거 참 어려워요. 어렵죠. 복지부 장관상도 받았잖아요. 네, 네. 정말 장관들이 저를 좋아하더라고요. 아니 이렇게 훌륭한 분하고 같이 정말 쓸데없는 얘기를 하고 있네요. 네.